민중의 지팡이로서 봉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범 경찰관이 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 유문환 경장은 청소년 선도와 인명구조, 무료급식 등을 주선하면서 영세민이 많이 사는 구포동 자기 집에 무료 상담실을 차리고 행정 절차를 몰라서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겪는 이웃을 도와주며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열어 퇴근 후에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유문환 경장 등 모범 경찰관들에게 시민이 주는 공복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통해 추러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통해시 묵호항의 어선들은 어항에서 40km 떨어진 어장으로 출어해서 노가리잡이의 한창입니다. 70톤짜리 트롤어선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며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동해의 어부들. 묵호항에는 또 오징어를 가득 잡아온 어선들로 풍호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희귀한 새 후투티가 발견돼서 조류학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새는 경기도 성남시 효자동 이석규 씨의 기와집 지붕 위에 구멍을 내고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후투티는 몸집은 비둘기보다 작으면서도 머리에는 댕기 모양의 관우가 있고 부리가 길며 고목에 구멍을 뚫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면서 곤충을 먹고 사는 이로운 새입니다. 흰 송아지가 태어나서 길조라고 자랑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성군 문망면 동화일리 김두성 씨의 9년생 암소가 낳은 이 흰 송아지는 눈동자만 까맣고 발톱까지 모두 흰색입니다. 황소와 누런 암소 사이에 태어난 흰 송아지. 마을 사람들은 상스러운 일이라며 좋아하고 있습니다.